빨강, 파랑, 노랑이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본뜨거나 찍어내고 있어요.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같이 살펴볼까요? 난 물건을 종이 위에 놓고 이렇게 본뜨기를 해야지. 난 물건으로 점토를 찍어서 모양을 만들 거야. 이렇게 점토 위에 꾹 눌러주면 모양이 나오네. 난 여러 가지 모양의 도장을 찍어볼 거야. 스탬프 잉크를 묻혀서 종이 위에 쾅! 이렇게 하면 되지. 난 동그라미 모양을 본뜨기 위해서 컵을 이용하고 네모 모양은 선물 상자, 세모 모양은 피라미드 모형을 이용했어. 너희들은 어떤 물건을 이용했어? 난 병뚜껑이랑 빈 상자, 그리고 삼각김밥 틀을 이용해서 점토를 찍어 모양을 만들었어. 난 세 가지 모양의 블록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어 모양을 만들었어. 우와, 모두들 정말 멋지다. 빨강, 파랑, 노랑이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잘 만들었어요. 각각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며 각각의 모양을 정확히 구분해보세요.